자, 위에 한 마리 더 부르는 한 줄기 눈물 때문에 이 마음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날려도 당신 때문에 외로운 내 마음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내 몸이 날려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80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정수 씨의 노래 내 마음 당신 곁으로 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곡은 기본적으로는 코드나 리듬이 굉장히 쉬운 곡인데 약간 특징적인 게 처음에 노래 시작을 A마이너 키로 합니다. A마이너 키에 나오는 코드는 쉬워요. 그런데 노래 후반부에 B플랫 마이너 키로 반키 전조 됐다가 노래 끝나는 부분에서는 반키 더 올라가면서 B마이너 키로 노래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해 보시고 그냥 간단하게 하시려면 A마이너 키 부분만 연주하시고 노래를 끝내셔도 되고 아니면 하이코드에 조금 더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B플랫 마이너 키, B마이너 키까지 이렇게 연주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A마이너 키에 나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코드 보시면 A마이너, 그리고 D마이너, 그리고 E7, 그리고 G7, 그리고 C코드, 그리고 B7은 전주 부분에 잠깐 나오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곡 후반부에 반키 전조돼서 B플랫 마이너 키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자, 코드 보시면 B플랫 마이너, 그리고 E플랫 마이너, 그리고 F7, A플랫 7은 4프렛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D플랫까지. 네, B플랫 마이너 키에 나오는 코드는 이렇게 되고요. 또 반키 더 전조된다 그랬죠. B마이너 키에 나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코드 보시면 B마이너, 그리고 E마이너, 그리고 F#7, 그리고 A7과 D코드까지. 네, 이 곡에 나오는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의 연주는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16비트 고고 3번 리듬 단단단다라다가단단따라 요 리듬으로 연주를 할 겁니다. A 마이너 잡고 같이 해볼게요. 시작.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 보시면 악보 첫 번째 줄이 이 곡의 전주 부분인데요. 전주와 간주는 멜로디가 같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키보드 멜로디가 쭉 길게 빠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타로는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코드 잡고 리듬 연주만 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D마이너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A마이너, B7, A마이너. 하나, 둘, 셋. 당신은 자, 위에 한 마리 더 부르는 한 줄기 눈물 때문에 이 마음 차가운 떨어진 낙엽이 되었네. 다시 위로 이제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돌이표 타고 올라와서 잊으려 하면서 2절 부분 부르고 다시 14번째 마디까지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번째 마디 이 곡의 코러스, 그러니까 클라이막스 부분인데요. 이 부분 연주도 방금 연주했던 리듬으로 그냥 계속 같은 리듬으로 연주하시면 되고 조금 더 세게 쳐주시면 좋은데 그냥 넘어가기 조금 섭섭하니까 이 곡에 나오는 특징적인 멜로디를 살짝 양념처럼 뿌리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마디 날려도 이 부분 보시면 원곡에서 요 멜로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멜로디를 여러분들이 날려도 요렇게 연주하면 리듬이 확 죽기 때문에 요렇게 하지 마시고 파미레라 나와 있지만 요렇게 친다라는 느낌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코드를 잡고 이렇게 한음씩 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자 파미레라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나서 따라따란 따라라 이렇게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박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파미 친 다음에 검지는 다시 1번 줄 잡아줘야 돼요. 되도록이면 1번 줄을 안 치는 게 좋긴 한데 파, 미, 레 치다가 1번 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지는 다시 D 마이너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D 마이너 부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날려도 이런 식으로 같이 볼게요. 시작 날려도 이렇게 그리고 당신 때문에 외로운 내 마음 이 부분에는 뒷부분에 단따따따따따따 하는 멜로디가 있죠. 앞부분 두 박자는 내 마음. 그리고 나서 C코드를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2, 4, 5번 줄만 잡고, 단다. 그 다음. 네, 이렇게. 멜로디 자체는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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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한 줄씩 친다라기보다는 리듬 스트로크 하면서 이쪽 줄에 약간 더 신경을 쓴다. C코드 부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내 마음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내 마음 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래 23마디 내려오면 여기 두 번째 마디 지나가 버려도 요 부분에서도 방금 위에서 연습한 것처럼 버려도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곡에서는 뭐 기타 연주하면서 다른 부분에 포인트 넣을 부분이 없으니까 요세 부분만 살짝 느낌 나게 해주시면 그래도 조금 더 맛깔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19번째 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날려도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DSR 코드 있죠? DS를 찾아가면 곡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 전주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주 부분 연주하고 아래 여섯 번째 마디 내려와서 3절 부분 부르고 그리고 다시 23번째 마디 있는 줄까지 와서 뒤에서 두 번째 마디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위에 보시면 코다 표시 있죠? 이제 코다를 타고 점프합니다. 그러면 아랫줄 27마디 A마이너 두 박자, F7 두 박자예요. 그래서 A마이너 7 치고 F7 치면서 B플랫 마이너로 전조가 됩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23마디 A마이너부터 해볼 텐데 두 번째 마디 요 멜로디 살짝 넣어주는 걸로 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내 몸이 날려도 당신 때문에 외로운 내 마음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자 이렇게
F샵 7까지 오면서 이제 아랫줄 36마디부터는 B마이너 키로 전조가 됩니다. 36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바람 불어와 내 몸 날려도 당신 외로운 내 마음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이렇게 됩니다. 원곡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가지 않고 중간에 지나가 버려도 이 정도까지 페이드아웃으로 이렇게 점점 조용하게 끝납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김정수 씨의 노래 내 마음 당신 곁으로 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크게 특징적인 연주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16비트 고고만 가지고도 재밌게 부를 수 있는 곡이고 그리고 특히 A마이너 부분에 아까 연습했던 거 내 몸이 날려도 요 부분 날려도 요 부분이나 외로운 내 마음 내 마음 네, 이 부분만 조금만 살려줘도 밋밋한 연주에 약간의 조미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연습하셔서 멋지게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